요즘 날씨 뒤늦게 입덕해봐가지고 한번 구매할 때마다 한 4개씩 쟁여놓고 쓰는 아이템이에요. 6박스를 쟁여놓은 애가 있거든요. 흔적이 없이 그냥 진짜 강수복만 채워주는 느낌? 저만큼이나 저희 남자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라는 거. 회복가에서 핵모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에서 우리 블라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저는 리치 회장님입니다. 가을철에 맞춰가지고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괜찮아? 괜찮으면 손? 옳지! 너무 귀엽다 진짜. 미쳤다. 너 어떻게 알고 손을 하는 거야? 영상 보고 싶으면 손? 옳지! 영상 보고 싶어! 몰랑이분들이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언니 스킨케어 루틴 영상도 보고 싶다, 언니 나이트케어 루틴 영상도 보고 싶다 라고 댓글도 달아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제 나이트케어 루틴 영상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직접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손! 제가 요즘에 쿠션 리뷰도 준비를 하고 있고 가을철에 맞춰서 이제 제품 테스트도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랑 각질이랑 속 건조도 같이 고민이 되고 이제 요즘에는 또 색소 침착까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알죠? 또 색소 침착은 또 제때제때 관리를 해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맞춰가지고 또 잘 쓰는 제품들을 화장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진짜 잘 쓰는 애들 아니면 이제 휘뚜루마뚜루 쓰는 애들만 가지고 온 저의 뭔가 이렇게 미니멀한 화장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진짜 잘 쓰는 거 있어요. 요즘 나의 최애. 뒤늦게 입덕해버려가지고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사실 뭐 클렌징 워터가 뭐 그렇게 쓸모가 있나라고 했는데 개 좋아요. 진짜 잘 써요. 지난번 올영 때 우리 매니저님이 20통 쟁여놨다고 했었잖아요. 왜 그런지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덜어가지고 거품 용기로 쓰고 있고 요거는 제가 해외여행 갈 때 들고 나갔던 제품이에요. 얘로 먼저 1차 세안을 가볍게 해주고 나니까 2차 세안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클렌징이 되는 게 즉각적으로 느껴진다. 마스카라를 빼고 아이라이너랑 섀도우로 뺐었던 아이라이너 그리고 음영까지는 싹 다 지워지더라고요. 또 베이스까지도 깔끔하게 지워지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쓰고 나서 요즘에 코 옆쪽에 있는 각질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긴 저의 욕실입니다. LBB는 요거 탈모 샴푸로 괜찮아서 잘 쓰고 탈색 3번한 손PD님이 추천을 해준 올라플렉스 이것도 진짜 잘 써요. 벌써 절반이 탄 거 보이죠? 진짜 잘 쓰고 IM 샴푸랑 IM 트리트먼트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엄청 잘 쓰는 제품이라서 한번 구매할 때마다 한 4개씩 쟁여놓고 쓰는 아이템이에요. 여기는 저의 클렌저들이랑 진짜 제가 딱 세안할 때 쓰는 애들만 여기에 올려놓고 있고 요즘에 제일 잘 쓰는 거는 넘버즈인 이것도 잘 써요. 나이아신아마이드 2%가 들어가 있는 휩트 클렌저인데 이거랑 고마주폼이랑 거의 제형감이 비슷해가지고 깔끔하게 세안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주로 화장품을 다 모아놓은 저의 화장대인데 이거 살짝만 블러처리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기는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난 제품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제품 혹은 막 제품을 찍어야 하거나 분리를 해놓고 쓰고 있는 편이고요. 너무 더럽긴 하지만 내가 미백 제품들, 진정 제품들 그리고 약간 타입에 맞춰서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계절이 조금 지난 제품들 혹은 테스트 끝난 제품들 해서 이렇게 나눠놓고 쓰고 있어요. 진짜 많거든요. 오늘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모공, 트러블, 각질이 같이 고민인 몰랑이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스킨케어 제품들을 제가 루틴으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근데 진짜 자신 있게 영업을 하고 싶은 애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6박스를 쟁여놓은 애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유니딘스가 또 마켓을 해가지고 제가 또 구매왕이 되어보겠다고 6박스를 쟁였는데 제가 구매왕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나 말고 더 산 사람이 더 있나 봐. 제 남동생한테 또 나눠주고 전 지금 한 2박스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진짜 지겹게 진짜 오랫동안 보여줬었던 맞아 바야흐로 바이비라디 시카페인 트러블 리셋 세럼입니다. 진짜 잘 썼던 거 알죠? 저 영상에서 3번 4번인가? 올영 추천템에서도 추천했었고 상반기 결산템에서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쵸? 영상마다 추천을 엄청 오랫동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만큼이나 저의 동거인도 진짜 좋아하고요. 제 남동생이 엄청 잘 써요.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기름진 거를 너무나도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지워줬는데 그중에서 시카페인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끈적임도 없고 무겁지 않아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 저만큼이나 저희 남자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라는 거. 제가 6개나 쟁였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다 쓴 거고요. 얘는 제가 화장대 안에 있는 거고 저 이거 진짜 찐이에요. 하나 더 있고요. 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사니까 살 때마다 샘플들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얘도 본품이 있고 또 찾으면 또 나와.
봐봐. 여기 또 있고 또 있어. 여기도 또 있고. 너무 잘 쓰는 나머지 리필까지 쟁여놨거든요. 진짜 잘 쓰는 아이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 트러블 부위에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 염증 부위에 멜라닌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걸 또 그대로 놔두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피부에 트러블이 났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모공도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피부가 예민함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품들 고를 때도 약간 성분을 꼼꼼하게 고르고 있는데 얘가 진짜 마음에 들었었던 게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메인 성분인데 이 메인 성분이 그 1세대? 2세대냐 물어보면 얘는 3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3세대 핵심 진정 성분이다. 그 베타시토스테롤 성분도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분은 화상 연구에 들어가 있는 미보 연구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데카스사이드 그 병풀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것보다 진짜 더 적은 함량으로도 더 진한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모공에도 효과가 좋다고 했었는데 안에 카페인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성분이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의 분해를 막아줘서 피부를 더 쫀쫀하게 탄력감 있게 케어를 해주기에도 괜찮아요.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성분인 멜라솔브라는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20배 효과를 내준다고 해요. 또 약간 색소 침착을 더 강하게 억제를 시켜줄 수 있어서 색소 침착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 멜라솔브 성분 0.1%가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2%랑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꾹꾹꾹 눌러 담았는지 알겠죠? 이거 자랑할 게 진짜 많은데 제일 뭔가 좋은 거를 얘기를 하면 사용감이 진짜 좋지 않아요? 아침에 쓰기도 괜찮고 화장하기 전에 쓰기도 괜찮고 끈적임 없이 그냥 진짜 강 수분만 채워주는 느낌? 3번 정도, 4번 정도 저녁에 레이어링 해주듯이 강 꾹꾹 눌러가지고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진짜 만족스러워요. 건조함도 느껴지지 않고 수분감도 적당하게 느껴지는데 끈적임이나 마무리감이 그냥 가벼워. 계절 상관없이 쓰기도 너무 좋은데 딱 요즘같이 추워지는 환절기에 써주면 훨씬 더 좋다. 제형감 하나만 봐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괜찮아요. 샘플을 줬는데 샘플 요거 크림이거든요. 이 크림을 제가 샘플로 연명을 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본품으로 받았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쓰기도 했었고 여행 간 내내 아침에도 써주기도 했었거든요. 건조함도 없고 보습감도 적당하게 느껴지는데 마무리감이 뭔가 끈적이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얘는 써보면 그냥 수분 크림 같은 느낌? 약간 수딩 크림에 조금 더 가까운데 이 안에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대요. 상세 페이지에서 그 세라마이드가 적혀있지 않았다면 약간 몰랐을 것 같은 느낌? 여기 안에도 저 분자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속부터 겉에 장벽 케어까지 한 번에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세럼이랑 크림이랑 같이 써주면 찰떡궁합이라서 이것도 진짜 괜찮고요. 멘튼의 어니스트 아이 세럼이에요. 속눈썹 영양제 많이 써봤는데 아 추천했었던 게 몇 가지 없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썼었던 속눈썹 영양제는 쓰고 나면 여기 아래에 다음날 약간 그 보랏빛? 붉은빛으로 올라오는 애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잘못 쓰면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약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애들도 있었는데 아 가장 순한 느낌? 그러면서도 효과도 괜찮은 느낌이다. 디바이스는 딱 두 개 쓰는데 하나는 LG의 더마세라. 이건 제가 초음파 기술이 있는 더마세라 제품이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3, 4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고 피부에 탄력을 올려주는 초음파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건 제가 너무 좋아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영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스포만 해보면 이게 되나? 여러분 그 피부과에서 그 땡모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특절점! 이렇게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진짜 신생 브랜드라서 아직까지 약간 세상밖에 없는데 기획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에 그 주말을 버리고서 미팅을 가가지고 제품 설명을 들었는데 얼굴에 그 석션으로 흡입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탄력감을 탁 줘서 여기는 살들 있죠. 이중턱 살이랑 불독살 살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탄력을 촥 주는 애여서 피부과의 땡모드를 집에서 진짜 약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살짝 써봤거든요. 여기 이중턱 라인에 너무 괜찮아가지고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요즘에 맨날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거라고 말은 못하겠어. 아직 제가 브랜드 담당자님한테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그냥 이걸 주셔가지고 석션으로 얘를 끌어당기거든요.
우리 몸에 살이 없어도 이중턱이 있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중턱이 왜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얼굴 커진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뼈가 벌어지면서 여기 잡아놨었던 그 탄력감을 잃으면서 여기부터 점점 늘어지는 거거든요. 얼굴에서 가장 아래쪽이 어디예요? 이중턱이죠. 그래서 얼굴살이 없는 사람도 이중턱이 늘어나는 게 이 탄력감을 잡아주지 못해서 얘가 점점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턱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로 쪼쪼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볼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를 소개하려면 약간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살짝 너무 흥분해가지고 살짝 소개를 해봅니다. 페이스 핏이랑 아로마티카 서큘레이팅 요거랑 진짜 궁합이 좋아가지고 요 두 개로 계속 꿀조합으로 잘 써주고 있어요. 자, 우리 블라이분들 제가 오늘 진짜 잘 쓰는 아이템들을 쭉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저의 뭔가 이템을 꼽아보자면 맞아요. 살짝 너무 느낌이 오셨죠? 바이비레디 스카페이. 그 제품을 너무 잘 쓰는 나머지 오늘 약간 찐으로 소개를 했었고 다 제가 돈 주고 산 아이들이거든요. 내가 또 이렇게 많이 쓸 줄은 몰랐지. 얘는 심지어 지금 공병이에요. 나오지도 않아. 다 써가지고 탈탈 다 써서 세럼 리필을 부어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프로모션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프로모션은 제가 또 더보기란에 적어둘 예정이니까요. 더보기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우리 온라인 분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